Times. 네, 처음 들어보는 밴드지만 참 기타는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 이제 밴드 이름 굉장히 독특하죠. 네. Death Cab for Cutie. Death Cab for Cutie. For 죽음의 죽음의 택시. 시... 귀여움을 위한 야, 죽음의 택시. 택시. 예. 무슨 뜻일까요? 무슨 네. 예. 굉장히 무슨 수거가 있는 건 아닌가 해요. 막 찾아봤는데 뭐 나오는 건 없고. 예. 그냥 이 고유 명사로 이 밴드가 결성된 지 꽤 오래돼서 97년도에 결성된 밴드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마니아들을 보유하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예 그걸 찾아보면은 이 문장에 대한 해석보다는 그냥 고유 명사로 데스캡 큐티가 그냥 뭐 공연을 한다 뭐 무슨 새 앨범을 발매했다 이런 소식들만 찾아볼 수 있었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이제 이 이름을 했는지는 혹시 좀 자세히 알고 계신 팬분이 계시다면은 밑에다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밴드 이름의 뭐 어원이라든가 정확한 의미라든가 Death Cab for Cutie 굉장히 독특하죠. 그렇다고 무슨 뭐 데스한 걸 하느냐 야, 그런 것도 큐티한 걸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죠. 뭐 굉장히 그 딱 뭐랄까 감성이 정말 독특한 인디팝 록 계열 네 그런 그 어떤 앰비언스의 느낌이 굉장히 많은 공간감과 사운드적으로 좀 되게 독특한 느낌의 예. 기타 그런 연주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브리팝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요. 있고요. 그래서 인디 예술 아트락 약간 이런 계열들에서 점점점 대중적으로 이제 좀 대중 친화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출시했던 그 명반들 중에 또 대표적인 명반들이 뭐 이런 이름이 독특해요. 뭐 트랜스 아틀란티시즘, 대서양 횡단주의. 뭐 이런 거. 네, 트랜스 아틀란티시즘이 2003년도에 발표가 됐던 앨범이고요. 네, 데스캡 포 큐티 여기 프로필 멤버 소개를 보면요. 벤 기버드, 크리스 월라, 닉 하머, 제이슨 맥게. 성들이 다 독특하죠. 그 뭘 기버드, 월라, 그 하머, 맥게 그래갖고 이게 미국계 분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성들이 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97년대 밴드 결성이 됐고 98년도 1집 앨범 Something About Airplanes. 앨범 제목이 다 특이하죠. 네, 네 Something About Airplanes, Trans Atlanticism 네. 뭐 아주 독특합니다. 네, 이렇게 결성을 해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벤 기버드가 이제 리드 보컬 겸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죠. 그래서 인디 팝 락계의 좀 천재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감성의 싱어송라이터. 그래서 그 유튜브 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유튜브 페이지에서 혼자 라이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그냥 스트리밍 같은 거를 혼자 맨날 벤 기버드만 나와 있길래 오 다 뭐 다른 양반들 없이 왜 데스캡 오브 큐티는 다 어디 갔지?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보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곡을 제일 많이 작업을 하고 싱어송라이터로서 밴드 주축이 되는 게 벤 기버드다 보니까 뭐 밴드 멤버들이 다 나올 때도 있는데 혼자 라이브 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방구석 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하시고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채널을 보면은 천만이 넘는 동영상도 한 한두 개 있고요. 네, 몇백만짜리 동영상들이 수두룩한 인기 밴드 Death Cab for Cutie입니다. 벤 기버드는 머스탱이고요. 벤 기버드는 뭐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할 때도 있고 독특한 감성의 그 기타 일렉 기타들을 들고 나와서 연주력보다는 약간 어떤 사운드 메이킹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분위기가 참 독특해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메인 기타로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예사 사람이 아니야. 네, 아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조회수 1,300만을 기록하고 있는 사이트 최고의 인기 영상에 이제 I Will Possess Your Heart라는 네 그런 곡인데요. 한번 볼게요. 난 너의 마음을 가질 거야. 네, 그렇죠. 자, I Will Possess Your Heart 이게 지금 앨범 버전 비디오로 1,644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8분 30초짜리거든요. 예. 근데 전주가 4분 40초까지 나옵니다. 오.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또 밴드가 있죠. 네. 내 마음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아서 예. 우리나라에선 이제 산울림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여기서는 이제 Death Cab for Cutie가 그 주단을 깐 마음을 소유하겠다. 야. 약간 이런 느낌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감성이 있지 않나. 아주 그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전주가 쌓여가는 그 사운드 메이킹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화면과 네, 잘 어울리고요. 스멀하게. 네, 스멀스멀 베이스 리프에서부터 네. 시작되는데 아주 독특한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기타 살펴보도록 할게요.
183만 9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오오. 메이드 인 멕시코입니다. 맥펜입니다. 네. 전장팩 1cm, 무게는 3.23kg, 37플러스 2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TV 프리티 뚤레는 77mm입니다. 음흠. 바디는 체인버데이쉬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4개는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네. 라지헤드야? 네, 이게 모던 C쉐입 넥이고요. 네. 빈티지 스타일의 펜더 로고 장착이 네. 아, 여기 써져 있습니다. 라지헤드. 네. 네, 신세틱 본넛에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이게 통인가요? 통인가 보네요. 네, 통입니다. 네, 통. 네. 스컹크라인이 뒤쪽에 있는 네, 뒤쪽에 네 있습니다. 통입니다. 네, 그리고 지판 공률반 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10mm로 역시 머스탱 특유의 쇼 스케일 보여주고 있죠. 22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싱글 코일 머스탱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3웨이 픽업 셀렉터,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머스탱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톤이 아니고 픽업 셀렉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픽업 셀렉터는 저기다 지. 하여튼 감성이 참는데 어떡해요. 아, 그리고 이 데스케프 큐티가 이제 뭐 여담이지만 길다 보니까 우리 왜 RATM이라고 하잖아요. 네. 레이저 게이스터 머신처럼 네. 이 데스케프 큐티도 줄여 갖고 DCFC 이렇게 네. 하는데 그 뒤에 FC가 약간 네. 축구팀 같잖아요. 그, 풋볼 클럽 네. 같잖아요. 그래서 네. DCFC라고 약간 풋볼 클럽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허. 로고도 있고. 아, 그 말. 네. 약간 축구팀 어.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FC를 그거를 F를 아예 4라고 해서 여, 그 숫자 4를 써서 DC, 네. 4C 4, 이런 식으로 네. DC 이런 식으로 4C. 표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프론트 픽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견고해요, 기타가. 하신 것처럼 옹골찬 느낌. 예. 참 뭐랄까 머스탱이 좀 이렇게 소리가 참 어 이거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좀 근데 이건 극단적인 소리는 거의 없어요. 네. 마샬이고요. 되게 헷갈리네요. 참 그 톤 컨트롤. 어이구. 자, 듀얼리스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레드락. 견고해요. 네. 아, 딱딱한 소리가 잘 납니다. 마샬 게인이고요.
개인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아주 딱딱한 뭐랄까 되게 입자도 거칠고 네네. 참 견고해요. 아, 참 그 듣기 좋아요. 뭐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개인이 뭐 하이개인 같은 거는 아닌데 네. 개인을 약간 이렇게 몸으로 좀 버티고 네. 있는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참... 뭐 아주 막 땡땡거리는 아, 그런 불편한 않아요.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되게 입자가 단단한 네. 세규관은 좀 작기는 합니다만 단단한 그렇다. 사운드가 납니다. 오히려 진짜... 이런 메이킹 사운드에 좀 활용도가 높겠죠. 독특하게 톤 만들 때 그럴 것 같아요. 결이 괜찮아요. 잎이 빨, 오 좋네요. 개인은 참 덜 먹죠. 예, 개인은 잘 안 먹는데. 자, 그럼. 자, 반주로 한번 네. 들어볼게요. 자, 멋있게 좀 뭐. 키워드 매력 덩어리야. 야, 네. 예.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활용하는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좀 자기만의 어떤 확실한 사운드 메이킹 플랜이 있는 분들이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아주 개성 넘치는 네. 그런 기타이자 사운드 그렇죠. 메이커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조그마한 매력 덩어리 이렇게. 네, 드릴게요. 조그만 매력 덩어리. 네. 알겠습니다. 막 왕큰 매력 덩어리는 아니고요. 네. 소소하게. 왕큰 매력은 아니에요. 네. 저는 I will possess your Mustang 이렇게 드립니다. 아, 그렇죠. 너의 머스탱을 소유하겠어. 네. 주단을 깔아버리겠어. 아, 그렇죠. 스커드를 줘야 되는데. 잠깐만, 스커드라.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자, 네, 선생님 사운드 25, 네.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네. 평점 70점 나왔고요. 네.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4, 편의성 13, 디자인 15 해서 총점 68점, 평균 점수는 69점입니다. 편의성이 텔레보다도 낮아. 아니, 뭐,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네. 뭐 막 여기저기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낼 건 아니고 네, 얘가 원하는 사운드를 그냥 내주는 집사 같은 느낌으로 기타 치겠더라고요. 고양이 키우는 느낌 들 것 같아. 유저빌리티 이렇게 낮은 걸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아, 더 낮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생각은 어떤... 잘했어요. 이게 셀렉터고. 근데 뭐 범용, 그러니까 이런 없지. 어떤 조작성이라기보다 저는 범용성에서 조금. 야, 네. 그렇죠. 범용성이 없죠. 이거는 그냥 얘가 원하는 소리나 그냥 내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평균 점수 69점, 아쉽게 70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시그니처네요. 제이슨 이즈벨입니다. 제이슨 이즈벨. 제이슨 이즈. 네. 제이슨 이즈백. 아, 제이슨이 돌아왔다. 네. 제이슨. 아, 그 이게 이름 자체가 제이슨 이즈벨. 제이슨은
베리다. 베리다. 아, 이런 느낌이네요. 네, 제이슨 이즈벨의 멋진 시그니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